예, 8 플랫 도를 누르고 세아를 하고 쳐볼게요. 들리시나요? 버징 생기죠? 징하고 소리 나는 게 이제 닿는 소리죠? 보통 8 플랫을 누르고 쳤을 때 만약 버징이 난다는 것은 9 플랫, 그 위에 칸이 음세와 줄 사이가 아주 미세하게 낮아서 진동에 의해서 이게 닿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9 플랫에서 그 버징이 생기는가 하면 밑에 쪽에서 지금 버징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8 플랫을 누르고 이렇게 쳤을 때는 7 플랫과 8 플랫은 딱 밀착이 되죠. 눌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 플랫, 8 플랫 음세 사이를 누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길 일은 없잖아요. 7 플랫에. 그러면 어디서 생기는 거냐? 바로 6 플랫. 여기서 지금 생긴다는 거예요. 또5 플랫 정도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예요. 육안으로 봤을 때 요게 약간 음세가, 그러니까 8 플랫을 누르고 쳤는데 소리가 난다. 아래쪽에서 버징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럴 때는 이제 음세 높이가 달라서 그래요. 그럼 어디서 지금 문제가 된 거냐면, 8 플랫을 누르고 쳤을 때는 8, 7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우회가 아니라 밑에서 나는 거니까, 이것은 바로 여기. 6플랫의 음세가 약간 높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샌딩을 한다든가 좀그 연마를 해서 조금만 낮추면 버징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낮아. 치고. 살짝 갖다 대면 안 나죠. 소리 나고 갖다 대면 안 나고. 바로 8플랫을 눌렀을 때 음세가 난 밑에 쪽에서 버징이 생길 때는 한칸 뒤에 6플랫, 이걸 음세 자체가 육안으로 봐도 약간 올라와 있어요, 지금. 뭐 망치를 좀 내려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이 부분을 이줄 같은 거로 연마를 해서 약간만 낮추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그 현구 높이를 재는 도구인데 스테레오로 돼 있는 자와 같은 도구입니다. 일종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냐면, 지금 6플랫이 약간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게 7플랫이고, 6플랫, 5플랫, 5플랫과 7플랫 사이 갖다 대고, 요런 식으로 대고, 이게 만약 균일하게 수평이 유지되어 있으면 딱 대면 놀지 않아야 되는데, 보면 이제 놀 거예요. 틀림없이. 아래 위로 움직여보면, 네, 노네요. 밑으로 5플랫 쪽으로 내려보고 7플랫 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움직여요. 아래 위로. 그만큼 이제 6플랫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소리 나죠, 지금? 아래 위로. 다른 곳은 보면 그런 현상이 없죠. 딱 어느 정도 다돼 있기 때문에 수평이 유지돼 있기 때문에 예. 안 되는데 여기만 지금 7플랫과 5플랫 사이에 6플랫이 약간 높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줄을 다 풀어서 놀고 있네요. 약간 노는 소리가 나죠? 아래 위로, 그러니까 6플랫이 약간 높은 거예요, 요게. 요거를 이제 약간 줄로 갈아내서 미세하게 갈아야 됩니다. 너무 또 많이 갈아버리면 문제가 또 되니까. 예, 많이 노네요. 6플랫이 높으니까 5플랫 쪽, 7플랫 쪽 이렇게 아래 위로 해볼게 이렇게 이 소리가 날 정도로 지금 예, 6플랫이 높은 겁니다. 음세 자체를
손을 보면 될것 같아요. 보통 버징이라 한다면 그 해당되는 음을 눌렀을 때 그 위쪽, 그러니까 상행 쪽에서 이제 보통 그 음새 높이가 좀 달라가지고 높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버징이 생기겠죠. 네. 눌렀을 때 그 위치에 플랫에서 오히려 거꾸로 밑에 쪽에서 버징이 나는 경우에는 아래쪽을 다듬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여섯 번째 플랫이 좀 약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현곡 높이를 재는 스텐으로 된 잡니다. 예. 수평을 갖다 대고 네, 이렇게 대보고 아래 위로 이렇게 눌러보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는 지금 여기 6플랫째거든요. 5플랫, 6플랫, 7플랫. 보통 8플랫을 요 위치에서 누르고 쳤을 때 아래쪽에서 버징이 났잖아요. 영상에 보시면. 그러면 7플랫과 8플랫 눌렀을 때는 여기를 이제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서 아래쪽에서 버징이 났을 때는 바로 여섯 번째. 이게 이제 틀림없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보니까, 자를 가지고, 스텐 자를 가지고 한번 아래 위를 이렇게 왼쪽 눌렀다, 오른쪽 눌렀다 이렇게 해보니까 소리가 안 나야 되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6플랫이 높다는 거죠. 약간. 다른 데를 한번 해보면 소리가 안 나요. 아래 위를 눌러봐도. 여기만 지금 소리가 유별나게 많이 나죠. 아래 위로 눌렀을 때 예. 내려갈수록 좀 안 나는데 위쪽으로 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6플랫, 아 6번선, 5번선, 4번선 그러니까 저음 영역이네. 4번, 5번, 6번 쪽이 좀 이게 높은 거예요 지금. 이걸 좀 갈아줘야만 8플랫 위치에서 누르고 쳤을 때 보통 버징이 위에서 나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아래쪽에서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전문 샵에서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 쪽에 요런 도구를 팔더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 대고 나무에 손상이 안 가게끔, 집한 나무에는 손상이 안 가게끔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음새만 딱 돌출되게 하고 나무 쪽에 손상이 안 가게끔. 그래서 이런 또 막대로 된 페퍼가 있습니다. 이게 좀 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듬어 가지고 약간 현고를 좀 낮춰주면 되겠죠. 현고가 아니라 이제 음새 높이를 4번, 5번, 6번 쪽이 좀 약간 높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아서 또 너무 심하 많이 갈면 안 되니까 재보면서 네, 이 정도 하고 다시 자로 한번 재보죠. 노네요. 조금 더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도 약간 노네요. 예, 밑에는 괜찮은데 예, 6번선 쪽이 조금, 5번선, 4번선은 거의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갈아보죠.
5번, 6번 약간 놉니다. 조금만 더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잡힌 것 같습니다. 약간 눕는데 조금만 더 갈고 6번하고 5번 선 정도 위치. 네, 잡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줄 다시 감아가지고 이제 튕겨보면 상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 생기는 버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감아서 한번 다시 테스트 보겠습니다. 예, 손을 보기 전에 8플랫에 눌렀을 때 버징이 생겼거든요. 깨끗하지 않나죠? 8플랫에 눌렀을 때 7, 8은 눌렀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까 6플랫에서 아래쪽에서 버징이 생겼었거든요. 재보니까 높았어요. 여기가. 그래서 4번, 5번, 6번 정도 위쪽, 그러니까 그 저음 쪽이죠. 저음 쪽이 좀 높아가지고 깎았고 영상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3플랫도 좀 많이 낮췄습니다. 여기도 좀 높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을 봐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버징이 생겼을 때 난감하죠.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고 징 하는 소리가 계속 났었는데 하나도 안 나죠. 버징을 아래쪽에서 났을 때 이런 도구, 이렇게 생긴 도구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보고 아래 위로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높은 거거든요. 가운데 올라갈수록 또 이렇게 세로 눕혀서 재볼 수도 있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음세를 갈아내서 음의 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버징이 안 생기도록.